김보경 조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에 보면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6승, 그리고 마지막 주에만 한 4승을 가져가셨는데. 네. 좀 말들이 열심히 뛰어주고요. 또그 준비하는 과정만큼 말들이 또 결과물을 보여준 게좀 말들한테 너무 고마웠고, 마주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지금 11월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세마들의 격돌인 경남 도민일보배가 바로 일요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출전표를 딱 보니까 좀 어떠세요? 편성이, 이번 편성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이세말 중에 좀 그래도 혼합으로 국산마든 미국마든 호주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조금 강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말, 뭐, 나무랄 데 없이 전부 다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는 말들이고요. 좀 경주가 많이 조금 강하지 않나, 편성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11주에서 출전하는 스페이스 마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10월에 데뷔전을 치렀어요. 그 경주를 아마 다시 또 보셨을 텐데, 좀 보고 느끼셨던 스페이스 마린의 장단점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이 말이 지금 인투미치프 그 자마인데요. 아마 미국에서 리딩사이어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마주님이 너무 많은 기대를 가셨던 말이고요. 그 반면에 말이 지세 부분에서 좀그굽 지세가 너무 외향이라서 말이 조금 불안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길었고, 또 체중도 한 560대, 지금 70kg까지 나가고요. 딴 말에 비해서 거의 한 70kg 이상 나가는, 더 나가는 거죠. 생각보다는 진짜 많이 뛰어졌어요, 저는. 그 합경주에 한 솔직히 4, 5착 정도를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또 추입성이 올라와 주더라고요, 추입이. 그래갖고 이번 경주도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런 쪽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앞에서 만약에 그런 선행 경합으로 인해서 무너질 경우에는 우리 말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데뷔전을 보니까 뒷심이 있더라고요. 이 스페이스 마린이라는 말이 초반에, 저는 스페이스 마린이 초반에 좀 선입견에 붙어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경주를 보면서. 솔직히 그첫 경주 때는 신마이다 보니까 초반에 무리를 안 하는 한도 내에서 붙어 앞선에 붙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그래도 한번 뭐 우승에 한번 도전하려면 그래도 제일 뒤가 아니라 그래도 중간 이상 앞선에 있지 않아야 할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앞선에서 그 경합에 거기에 같이 휩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데뷔전을 치르고 한 6주 정도 만에 이제 출전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좀 어떤 훈련 위주로 좀 조교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얼마 쉬지 않고 계속 훈련은 계속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첫 경주에는 조금 좀 사형 관리 중에서 좀 하루의 양을 많이 주지를 못했어요. 좀 체중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경주도 조금 걱정되는 게그전 경주에 비해서 한 15kg에서 20kg는 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좀그 반면에 몸이 약간 무거운 반면에 힘은 많이 차 있고요, 그 전보다. 그래갖고 일단 지구력 훈련과 병행 훈련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훈련법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갖고 준비는 잘된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음 주에 또 브리더스컵이 있어요. 또 11조에 아주 아주 큰 기대 줍니다. 세이브 더 월드가 출전을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말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모든 걸다 하고 있고요. 또 말도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고요. 좋은 결과 보여드릴 겁니다. 예. 네, 자신감이 인터뷰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조교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경남 도민일보배도 그렇고 브리더스컵도 그렇고 이세마들의 경주예요. 팬분들이 보시기에 변수도 많고 이변도 많을 경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유의해서 본다면 더 재밌게 경주를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솔직히 어떤 점을 유의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들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어느 말에 그 선입견을 갖지 말고 모든 말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그날마다 그날에 보이는 컨디션이나 그런 마체 컨디션 보면서 한번 잘 한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교사님, 이번 주, 다음 주, 11주에 이세마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영권 조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교사님, 지난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에서 록초이스 경주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록초이스처럼 이제 내년에 3세가 되는 말들, 이제 지금 2세인 말들을 출전하는 경주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시행이 됩니다. 예, 이번 주 경남 도민일보배 2주에서는 두 마리가 나가네요. 네. 지금 하나는 외산마고 하나는 이제 국산마인데 그래도 지금 뭐 현재 컨디션들이 양호해서 일단 출전하게 됐어요. 지금 1200 단거리예요. 지금 번호를 보면 2주에서 나가는 말 스타오름과 투투리즈가 8번, 9번을 받았어요. 이 번호는 좀 만족을 하세요? 아무래도 좀 밖으로 밀린 김인만큼 조금 아쉽죠 좀. 근데 어쨌든 스타오름은 순발력이 좀 있는 말인데 네. 투투리즈는 이 말은 아무래도 좀 순발력보다는 취임유가 가는 말이라 번호하고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스타오름이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전개를 좀 머릿속에 그려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요.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말은 아니고 보면은 자기 호흡을 그러니까 타는 기술도 좀 제일 부탁하고 있는 건데 페이스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전에도 그랬고 또 아주 빠른 레스에 이렇게 그 상대마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가면은 페이스가 말려가지고 기대 이상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그런 면을 많이 보완해서 자기 페이스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도 그렇게 했고 지금 아마 직전에는 뭐 선입 아니면 이런 전개를 했는데 이 말이 선입은 가능한데 너무 빠른 레스에 쫓아가다 보면 이 호흡이 불안해서 당시 지금 나스터에 재발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지금 보완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2주에서 출전하는 말들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또 9번을 받은 투투리즈라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승 경험은 없는 말이에요. 지난 경주들을 보면 막판에 취입 뒷심이 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2세 신마인데 좀 늦게 데뷔했는데 외산마고 이게 또 말 자체가 또 이 순발력보다는 지구력 위주로 뛰는 말이라 일단 경험도 좀 경험이고 이 10만 S의 이런 단거리 조금 거리가 좀 확실히 짧아가지고 좀 이만한테는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한 200m 좀 늘어났고 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 생각해서 출전하게 됐어요. 조 기사님 지금 2세마들 그리고 3세마가 한 마리 껴있긴 하지만 좀 재미있게 보려면 이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있을까요? 고객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2세마들은 지금 나와 있는 능력은 100%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주 또 이 여건에 따라 좀 많이 또 이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혹 뭐 이렇게 딱 그 인기마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10만 S의 또 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조 강용근 조교사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또 2조를 또 응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마팬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팬 여러분께서 항상 성원해 주셔서 2조가 올 한 해 참 많은 좋은 일들이 많았고 앞으로 또 더 좋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팬 여러분께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